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 네 번째 시간은 각종 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 레이어창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것, 레이어창의 블렌딩 모델을 가지고 합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진을 한번 열어볼까요? 사진을 여러 장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렬시키는 거, arrange, 투어 버티컬 두 화면을 양쪽으로 정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애드저스먼트,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질문이 없네. 뭐 질문이 없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블로깅을 했던가 아니면 검색을 했던가 하면 책을 찾아보고 잘 알아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진이든 어느 정도의 보정을 해주면 훨씬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죠. 어두운 데는 좀더 어둡게, 밝은 데는 좀 밝게. 그럼 대략 이렇게 S자 곡선의 커브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했죠? 그리고 이 사진도 한번 애드저스트먼트 색 보정을 한번 해볼까요? 커브가 가장 괜찮은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밝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하면서 중간 톤은 유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가능하면 색 보정에 가능하면이라 어떤 사진들은 약간의 채도를 높여주는 것도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수가 있겠죠. 자, 툴박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선택 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네, 크롭 툴, 단축키 C죠? 크롭 툴. 크롭 툴은 기본적으로는 이미지를 재배열하는 거죠. 자, 쓰는 방법은 크롭 툴을 선택할 때부터 이미지를 조절할 수 있게 창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는 원하는 이미지를 잘라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입사층은 필요하다. 만약에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쉬프트를 누르면 똑같습니다. 쉬프트를 누르면 되겠죠. 혹은 비율을 여기 직접 드래그해서 적어줄 수도 있겠죠. 수치를. 그렇죠? 아니면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몇 가지 프리셋 가로 세로 비율을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가까이 가게 되면 원하는 형태로 잘라줄 수도 있겠죠. 원하는 형태로 돌려줄 수도 있겠죠. 이미지를. 결정이 됐으면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로 이미지가 다 잘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되돌리기는 컨트롤 Z. 자, 근데 이 재밌는 건이 크롭 툴은 자르는 용도도 있지만 캠퍼스 사이즈를 확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스포이드 창을 이용해서 색을 찍고 색이 복사가 되겠죠? 스포이드는 그리고 버킷 툴을 이용해서 색을 채워줄 수도 있겠네요.
레이어를 만들고 지워줄 수가 있겠네요. 복사를 하고 이렇게 올리면 돼요. 뭐 일단 컨트롤 알트 Z에서 되돌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크롭트를 이용해서 캠퍼스 사이즈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캠퍼스 사이즈를 ESC로 다시 돌아오겠죠. 캠퍼스 사이즈를 늘리는 건 이미지 캠퍼스 사이즈 여기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위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캠퍼스를 늘린다. 물론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치를 여기서 수치를 직접 적어준다는 게 좀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네. 130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비슷하게 결과는 같지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게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직접적인 크기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크롭 툴을 이용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화면을 늘려서 캠퍼스 사이즈를 키워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혹들 이 키워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크롭은 잘라주는 캠퍼스를 잘라주는 역할만 한다고 뭐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크롭트를 이용해서 뭐 하늘 부분을 줄인다든지 뭐 기본적인 크롭트의 기능은 사실상 이런 것이 되겠죠. 하지만 명심해야 될 건 자르는 게 아니라 캠퍼스를 늘려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크롭 툴 알아봤고, 여기 스포이드 툴, 아까 스포이드 툴 얘기했죠? 스포이드 툴은 지금 있는 이미지의 색을 축출하는 겁니다. 확대를 해서 이 파란색을 축출한다든지, 그쵸? 블랙 부분을 추출한다든지, 색들을, 포그라운드 컬러 색이 바뀌죠? 자, 스포이드 툴 단축키는 I네요, 그쵸? 근데 이것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브러쉬를 누르고 있을 때 Alt를 누르면 언제든지 스포이드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드로잉을 할 때는 브러쉬라다 그때그때 이 브러쉬 그 스포이드 툴 I를 눌러 스포이드 툴로 들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아니 그러니까 Alt를 눌러서 언제든지 색을 추출하는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고 가면 스페이스는 그쵸, 손바닥 Alt는 색 축출 그리고 컨트롤 더하기 빼기는 이미지 확대 축소가 되겠죠. 네, 그러면 한번 합성을 한번 해봅시다. FF 눌러서 다시 캠퍼스 스탠다드 스크린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그쵸? 위에 올렸어요. 그쵸? 컨트롤 T 확대 축소가 되겠죠? 확대를 해서 한번 이미지를 겹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레이어 상으로 보면 레이어 1, 2가 위아래로 포개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쵸? 기본적인 합성 모드는 레이어 창을 한번 쭉 볼까요? 맨 위는 제치고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 보면 normal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opacity가 있어요. opacity 투명도라는 얘기죠. opacity를 낮춰볼까요? 이름을
그 글자를 드래그하면 수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가 어떻게 되죠? 네. 살며시 겹쳐지는 형태가 되겠죠? 위의 이미지를, 바닷가 이미지를, 투명도를 조절하면 이렇게 불투명도가 낮아지면서 겹쳐지는 모습이 됩니다. 여기 클릭하면 직접 이 바를 가지고 드래그를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이름 있는 오프셋이라는 부분을 드래그해도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자, 이건 상당히 기초적인 합성입니다. 기초적인 블렌딩 형태고, 보면은 그 옆에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디졸브를 선택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디졸브는 오퍼서티를 조절했을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픽셀, 거친 픽셀로 합성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긴 여러 가지 모드가 있고 카테고리가 있죠. 다크 멀티플라이 컬러 번 리니어 번 다크 컬러. 이거는 어두운 영역을 해석해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밝은 데를 투과시키고 어두운 부분들을 겹쳐주는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 합성은 약간 어둡습니다. 되게 곱해져서 어두운 부분만 남기는 거죠. 그 밑에 이 카테고리는 네, 합성 자체가 좀 밝습니다. 밝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두 이미지를 합성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키보드를 갖고 위아래를 선택된 상태에서 위아래로 드래그를 그 커서를 누르면 여러 가지 효과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디퍼런트 색차를 가지고 하는 합성이 되겠죠? 이 부분들은 그렇죠? 이건 휴 아니 색상을 가지고 합성하는 모드, 세츄레이션 채도를 가지고 합성하는 모드. 그 흑백 형태의 합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합성 모드는 비단 사진 이미지가 있는 형태를 합성할 때 쓰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드로잉 작업을 하고 종이 질감을 위해 텍스처를 입힌다든지 할때 많이 쓰입니다. 한번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들을 겹쳐보세요. 그러면 재밌는 효과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합성 모드.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합성은 뭐 오퍼시티 투명도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레이어 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밑을 보면, 그쵸, 레이어를 버리는 트래쉬 박스,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있고, 그 옆에는, 네, 레이어를 생성하는 거죠. 투명 종이를 만드는 겁니다. 옆에는 폴더를 만드는 거고. 자, 그 옆에,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애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창인데, 애드저스트먼트 혹은 필, 필이란 건 컬러판이 되겠죠? 솔리드 컬러 하면 원하는 색상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빨간 색상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투명도를 조절해주면, 뭐 이런 형태의 이미지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솔리드. 그냥 색상판입니다. 지우는 건 똑같이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 외에 or 혹은이라고 되어 있죠?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 Adjustment layer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전 시간에 했던 색 보정.
adjustment. 그게 레이어 형태로 그것을 레이어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면 brightness, contrast, level, curve, exposure, vibrance, hue, saturation.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봤죠? 이미지의 adjustment에서 이거 여기에 있는 그것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봅시다. No 저장을 변경 상태를 저장하지 않고 닫았어요. 그리고 원본 그대로겠죠?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 이미지를 색 보정할 때 원본을 손실하지 않기 위해 복사를 해놓더라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adjustment, curve 해서 색 보정을 해줬어요. 그쵸? OK 하고, 브러쉬로 어떤 다른 작업들도 해주고. 그쵸? 근데 색 보정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지금 브러쉬로 작업했던 걸다 되돌려야 돼요. 그쵸? 혹은, 아, 레이어를 새로 다시 복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색 보정을 다시 한번 해주고 싶을 때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외에 해준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이색 보정 레이어, 애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작업해 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커브, 아까 했던 커브를 열었어요. 커브라는 다른 새로운 창이 뜨죠. 근데 모양은 똑같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커브 형태를 색 보정을 조금 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럼 레이어를 봅시다. 자, 이 커브스라는 레이어가 하나 생성돼 있어요. 이 하얀 그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들은 지금 이색 보정의 영향을 받는 거죠. 자, 다른 작업을 하다가도 이 수치, 이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또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더 어둡게 하고 싶다. 다른 작업하다가도 다시 클릭하면 이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이미지 자체에 애드저스트먼트를 해주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네, 이 애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색 보정을 하는 것이 나중에 수정하기가 용이하겠죠.